안녕하십니까. 김현수 바오로 신부입니다. 네, 부산에 사시는 정은혜 세실리아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공상배 요한 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한 형제는 15년 전 뇌출혈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에 후유증이 생긴 건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나쁜 욕을 하고 자꾸만 물건을 가져다 버립니다. 요한 형제를 사랑으로 보듬고 싶은데 이상한 행동을 할 때면 저도 지켜보기가 힘듭니다. 요한 형제의 마음에 평화와 고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뇌출혈 이후에 생기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진단이 있겠지만요. 지금 사연의 내용으로 봐서는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5년 동안 반복되어 나타나는 증상 같은데요. 공상배 요한 형제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출혈을 위한 수술을 받으시면서요. 다친 부위가 감정을 자극하는 부위로 다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욕을 하거나 물건을 버리지는 않겠지요. 아마도 몸이 불편해지면 감정이 자극되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세실리아 자매님은 요한 형제님을 지난 15년 동안 곁에서 사랑으로 보듬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계시지요? 지금 요한 형제님의 행동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픈 것으로 보고요.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랑 속에서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하신다면요. 조금씩 좋아지시겠지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은 있지만요. 이해하고 보살펴주는 사랑 속에서요. 요한 형제님의 거친 행동이 조금씩 순해지고요. 곁에서 지내는 이웃과도 어우러져 지낼 만큼 안정되게 지낼 수 있겠지요.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부산에 살고 있는 정은혜 세실리아 자매님이 공상배 요한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로 후유증인지 갑작스럽게 욕을 하고요. 물건을 자꾸 버립니다.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요한이 애처로운 세실리아이지요. 아픈 요한을 곁에서 돌보며 지내고자 하는 이 두 분의 사랑이 지치지 않도록 굳건한 의지와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거친 말과 행동이 조금씩 줄어들고 안정되면서 평범한 일상을 요한이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대리사 수녀입니다. 리따 자매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저희 남편 도미니코와 며느리 마틸다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9년째 왕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랜 시간 쌓여온 갈등을 풀지 못한 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혼자 힘으로 두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성모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희 남편과 며느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보통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사이가 좋다지요. 그런데 9년 동안 화해가 안 되셨다니 단단히 섭섭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역으로 그만큼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신 마음이 컸나 보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지요. 정말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내가 그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좀 자유로워지지요. 두 분 중에 누구라도 먼저 내려놓아야 할 텐데. 싸우면서 정 붙는다는 말이 있죠. 화해하고 나서 아주 절친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고비를 이겨내시면 서로 좋겠지만 안 그러면 무거운 돌을 주머니에 넣고 평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음은 하느님의 영역이니 그분께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님은 도미니코님과 마틸다님의 마음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간청 드립니다. 이분들이 9년 동안 단절하고 지낸다니 본인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또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요? 마틸다님이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용기를 내고 화해의 걸음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도미니크님도 시아버지로서 내리사랑이라고 너그럽게 과거를 넘겨버리고 이해하며 새롭게 좋은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해하고 싶지 않은 악한 저항감을 극복하고 겸손하게 화해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힘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이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성모님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요한나 자매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인데요. 제 몸에 아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석증과 근막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유 없이 토하는 증상까지 있습니다. 제가 앓고 있는 병들은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 더 힘이 듭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니 쉽게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너무 힘이 들 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늘 하느님께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자꾸만 하느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아픈 몸과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신부님의 기도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질병의 이름은 아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불안과 불편감이 더 겹치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참 저도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상태면 건강염려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전환장애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과 같은 부분도 살펴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우울증상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계신 그 가족분들과 또 지인분들이 옆에서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하시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을 텐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기부천사들도 한마음으로 요한나 자매님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그 위로의 마음과 청원이 우리 자매님께 위안과 평화와 안정을 주는 그런 치료의 기도가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또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태어난 그날을 저주하며 주님을 원망하던 욥의 절규가 기억이 납니다.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고 병든 몸으로 친구들에게 비난받으며 억울한 고통 가운데 주님께 자신의 정당함과 고통을 하소연하던 그의 몸부림을 당신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딸 요한나 자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의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죽음을 떠올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주님, 부디 약한 인성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포기하기 전에 회복시켜 주시길 청합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는 고통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인내의 영도 보내주시길 청합니다. 이 시간이 오히려 당신을 찬양할 수 있는 시련의 과정으로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주님의 손길을 청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현주는 베드로 신부입니다. 9335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 안드레아의 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드레아는 결혼 후에 조당에 걸려 21년째 성당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초등부 교사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오랫동안 미사 참례를 하지 않고 하느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손녀딸이 한 명 있는데 아직 천년성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모가 성당에 나가지 않으니 손녀도 하느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졌어요. 지켜보는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들, 며느리 또 손녀가 부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리 아들 안드레아가 이 초등부 교사 경력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아내 되시는 분도 신자라고 하면 참 두 분 다 이렇게 뭐 성당에서 활동도 많이 했을 거고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연인까지 또 이어지고 부부로 나아간 경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왜 아들이 조당에 걸려 있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뭐 잘 모르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조당 때문인지 혹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또 아들이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연 이야기가 무엇일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전 같은 열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잃어버린 이 신앙의 마음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과 또 가정 또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새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혜롭게 식별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저희도 기도 중에 함께 마음을 모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우리 안드레아 가족을 위해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안드레아가 결혼 전까지 정말 당신 안에서 살아가며 또 본당 안에서 초등부 교사로 많은 봉사활동까지 했던 당신의 자녀입니다. 여러 가지 또 삶의 무거움과 또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안드레아가 살아가다가 당신의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지금 그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정 또한 또 삶의 지침 속에서 신앙하고 먼 그런 일상 안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른 또 부모님 또 이를 바라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또 안쓰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안내와 또 당신의 이끄심으로 우리 안드레아가 잃어버린 그 신앙의 열정 또 이 신앙의 가치를 다시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끄심, 부르심 내려주시고 신앙 안에서 또 종교 생활 안에서 정말 삶의 진정한 풍성한 기쁨과 또 그 즐거움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드레아와 그 가족에게 당신의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멘.